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순천에 소주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주식회사 다라멘바이어 대표 김기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는 강원도 내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물을 소재로 한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. 천연물을 추출을 직접 하고 그걸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수경집의 새싹쌈, 어송초라든지 라벤더도 많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. 스킨케어, 색조, 또 기능성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라인업 되어 있는 것은 스킨케어 쪽이 좀 강하고요. 마스크팩, 유기농 인증, 독일 BDIH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네덜란드 컨트롤 유전사의 유기농이라든지 영국의 비겐 인증이라든지 또 미국 USDA 인증이라든지 또 할랄 인증이라든지 또 로아스 인증 제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또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한 해외가 70, 네, 국내가 한 30 정도 됩니다. 저희 브랜드가 4288이거든요. 근데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4288의 브랜딩보다 터키 시장에 더 많이 브랜딩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K뷰티 속에 들어가면 수만 개의 브랜드와 또 수천 개의 지자체의 이런 저희 같은 제조하는 또 유통하는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 시장 자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얼떨결에 아니 섣부르게 접근하다 보면은 십상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한 5, 6년 정도 시장 개척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진성 바이어들이 한 4개국, 한 4개국에 포진해 있고 그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밖에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파트너들이 이제 러브콜을 하는 상황이고요. 제품력이죠. 그런데 실은 K뷰티의 후광을 얻고 많은 업체들이 저가의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. 근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독자적인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한 4, 5년 동안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그 바이어들하고 꾸준한 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OEM이나 ODM으로 만들어주는 것, 그게 이제 돌파구가 하나 될 수 있고요.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그쪽에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. 수압이 88 그러면은 뭐 소라수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새벽서 꽃화 왕비비, 새벽에 피는 꽃처럼 아름다운 왕비로 만들어주는 화장품 88, 그럼 팔팔하게 뭐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화장품 브랜드로 어느 정도 인식은 뭐 하고 있습니다. 예예.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또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에는 제가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좋죠. 좋다라는 거고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반응이 좋은 나라가 중동의 터키, 동남아에는 베트남, 그 다음에 중국, 미국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. 초창기 할 때는 조금 힘들었죠. 국내는 포화하고 해외는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그 제품 개발하는 데까지 또 그 시장을 확보하고 나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할 때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이제 사업할 때 베트남 시장에 수출을 했어요. 그 당시에 한 2만 5천 불 정도.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도 어떻게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기업이 성장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
그리고 꾸준하게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해서 그 성과들을 하나둘씩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R&D 전담 부서로 연구소 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제주 생산 쪽에 한 두 명 정도 포진해 있고 마케팅 쪽에 두 명 경영관리 쪽에 두 명 자유근로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저희 마케팅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요즘 뭐 다 SNS 쪽이 다 특화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도 필요하고요. 또 R&D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전문 직종이겠지만 그런 연구개발 쪽에 인원도 필요합니다. 마케터라 그러면 요즘은 다 온라인 대면이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마케팅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카페라든지 블로그 관련된 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되는데 해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, 이 일은 내가 해야 돼.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. 이것만큼은 만들고 싶어라는 그런 열정과 또 성취감에 대한 만족, 만족도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내가 정말 아, 이 회사에 가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전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노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그런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아,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에 딱 준비하고 있으니 그런 믿음이 있는 또 정말 나는 이거 베테랑이야가 아니어도 나는 이 정도는 하면서 배우면서 만들어 볼 거야 라는 뜻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